안녕하세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먼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에 캐릭터 분석해볼 캐릭터는 사루토비 코노하마루가 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자, 코노하마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금수저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로 거듭난 캐릭터죠. 자신의 할아버지 사루토비의 기술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삼촌인 아스마의 기술까지 함께 쓰면서 그것만으로도 사기인데 이제 자신의 이제 스승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나루토에게 나서나를 배우면서 인술이 무한 나서나에 나간다는 거. 일단 설명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을 수가 없는 카드고요. 자, 일단은 중간 평타부터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자, 보면 좀 상대가 체력이 차는데, 자, 보면 데미지가 이 정도 달죠. 중간 평타 같은 경우에는 아스마 삼촌의 화두뇌 족소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자, 그리고 밀쳐내는 거는 기본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뭐 캐릭터 설정 자체가 약간 다양하게 쓰려는 그런 캐릭터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밀쳐내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중간 평타에서 이런 식으로. 와, 캐릭터 죽겠네요. 자, 그럼 다시. 자, 그리고 아래 평타 갑니다. 아니, 얘는 이게 동작이 길어가지고 문제다. 얘는 진짜 리뷰하기가 힘드네. 체력이 중간에 차버려. 자, 다시 갑니다. 자, 아래 평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위아래 중간 평타 중에 가장 세고, 사루토비 할아버지의 수리건 분신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25연타가 아마 나갈건데, 과정이 너무 길죠? 25연타 나가네. 이런식으로 이제 중간평타는 아스마 삼촌의 화두뇌 적소, 그리고 또 이제 위평타는 이제 할아버지의 기술을 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게 데미지가 센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래평타가 가장 세다라는거죠. 자, 체력 다시 모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평타 갑니다. 자, 위평타는 스틱어택은 연계가 가능한데 위평타 후에 인술이랑 오이가 느려서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코노하마루의 큰 단점이죠. 자, 위평타 후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술을 연계를 하지 못해, 인술을. 그러니까 이게 코노하마루의 좀 큰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보면 코노하마루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동작이 방금 봤어? 코노하마루가 내려오면서 발을 약간 살짝 탁탁 하면서 내려오면서 살짝 이렇게 바닥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저 동작 때문에 인수를 누를 수 있는 그게 안됩니다. 판정 못받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떨어진 다음에 나가버려.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리, 그치, 보통은 이을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야, 이건 충분히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안되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돼.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안나가던가 그런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맞는다 할지라도 또 조만문 또 병신이라고 리플 쓰지 말고, 많은 분들이 욕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지칩니다. 뭐 누가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캐릭터 분석 해보를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또 하면 또 이게 아니라고 욕을 하고, 아주 뭐 힘듭니다. 근데 뭐 대체로 봤을 때는 99% 95%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욕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은 지들이 나루토를 봤거나 아니면 나루토를 하는 초보들. 그러니까 딱 보면은 거기다 이제 반박 댓글이 딱 올라와. 또 이제
아 추가적으로 그거 아니다 이 리뷰가 맞다 이런 글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볼 때 좀 믿으시고 그리고 또 또 조작하지 마세요. 또 괜히 또 조마문 이미지 깎으려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막 BJ님한테 진짜처럼 써두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로. 그래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영상 조회수 몇천 명인데 나는 이제 그런 놈으로 이미 찍혔구나. 그 사람들은 그 리플이 가짜라는 거 내가 댓글 달기까지는 이미 그걸 다 보고 간 거야. 이제 그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좀 하소연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제 안 했죠. 캐릭터 분석 해부를. 자 그래서 위평타는 역시나 오이도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될 것 같지? 안 돼. 그러니까 오이가 그러니까 코나마루의 오이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역시는 캐릭터가 어리기 때문에 바로 못 써요. 그림자 분신술 필요한데 그림자 분신술을 수환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술 맺고 그림자 분신술 부리고 그림자 분신술 달려가야 되는 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코노아마루는 대체로 그 모든 캐릭터들이 거의 대체로 윗공격을 한 이후에 오이라든지 인술이 가능한데 이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인술이나 오이나 둘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코노아마루는 위평타 후에 추가 연계가 좀 어려우다는 점이 있겠고요. 대신에 좋은 점에 공중평타가 좀 많이 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평타가 4연타로 조금 느리긴 하지만 한타 한타가 딱딱 세가지고 이런 부분에선 또 이제 공중평타가 세다는 점이 좋죠. 자 그리고 수리검은 이제 기본 수리검이죠. 아까 아스마 수리검 봤을 때 이 수리검은 되게 느리지? 이게 이제 기본 수리검이고요. 자 그리고 스틱어택은 선딜이 조금 긴데 오래 가서 원거리 있었으면 견제용으로 안성맞춤이고요. 차크라가 없을 때는 근거리 있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단 판정을 받아요. 자 갑니다. 잘못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코코볼을 날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코노아마루의 이제 스틱어택인데 이게 얼마나 좋냐. 선딜이 조금 길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깔아두고 이제 대체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죠. 상대가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쫄아가지고 내 실력이 조금 이제 10% 뭐 15% 정도 높았을 때 상대가 이제 가드만 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리그 유저분 중에서도 이제 영규님이 거의 대부분 그런 분인데 영규님 같은 경우는 이루카에 이제 함정을 파놓고 두루와 두루 하면서 이직거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응당 이렇게 발로 까버리고 싶죠. 근데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유저에게 당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가드를 하고 막 들어오는 걸 이제 받아치려면 카운터택하고 이런 거의 이렇습니다. 유저가 많이 밀리게 되면 상대가 이제 실력이 많이 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맵을 장악하고 움직이는 거는 이제 리드하는 쪽이고 방어하는 쪽이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또 이게 뭐가 좋냐면 상대가 이렇게 대시를 막아올 수 있어요. 자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이렇게 상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때 있어. 자 차크라 대쉬로 들어올 때 있어. 차크라 대쉬로 들어와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방금 차크라 대쉬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쳐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거리 견제용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거. 내가 유리했을 때는 상대한테 들어갈 때 근거리에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상대한테 이제 내가 좀 밀릴 때는 약간 이제 막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아 저 코나마루 뭐 하겠냐 이럴 때 바로 이거 날려서 견제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직거리 하면 좋아요. 이걸 딱 써주고 상대가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바꿔요. 이제 옆으로 피해 가려고 그러면은 나도 반대쪽으로 가 계속해서. 그러게 되면은 이게 계속 이게 정중앙에 있습니다. 정중앙에. 그럼 상대가 대시를 받게 되면 이걸 맞을 수밖에 없는 각도를 계속 만들어 상대에게. 마치 알파고처럼 상대가 한 수를 이렇게 두면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맞추란 말이야. 저 불리해지지 않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나마루의 스틱 어택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짜증나. 상대가 너무 짜증나지. 아, 고맙습니다. 구독하기. 다음 판에 아이디 귀여우신 분이 또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코나마루의 잡기입니다. 자, 코나마루의 잡기는 분신 잡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거의 모든 캐릭터를 합쳐서 A급이라고 처음에 설명했었는데 A급이 아니라 나중에 S급이라고 바꿨어요. 그 정도로 좋고, 그리고 근접에서는 또 제가 가장 말씀드렸죠. 잡기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다? 원거리에서도 잡고 근거리에서 잡았을 때 원거리 거리 기간이 아니라 바로 근거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코노아마루가 딱이야. 코노아마루의 잡기는 S급이다.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응당, 이거는 뭐 그 중에서도 A플러스급도 있어요. 근데 코나마루의 잡기는 그 이상이다. S급이다 무조건. 자, 코나마루의 잡기 갑니다. 거리 봤습니까 지금? 코나마루 잡기 거리 봤어? 코나마루 잡기 거리 약간 이건 너무 쓰레기였어. 이 거리에서 잡으려. 약간 이것도 약간 쓰레기였고요. 여기서 이 정도 거리에서 잡기가 된다라는 거. 이 정도 거리에서 잡기가 된다는 거. 너무 양심 없게 잡으면 안 돼요. 안 잡히고요. 딱 이 정도 거리에서도 잡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코나마루 잡기가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되게 좋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 코나마루 잡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이 떨어지잖아, 이 캐릭터가. 그러면 이제 거의 원거리 캐릭터들 중에 텐레기가 그런데 거의 마지막 모션에도 잡기가 돼요. 근거리에서 아무리 써도. 근데 얘는 바로 잡혀. 이게 코나마루의 잡기는 응당 S급이다. 코나마루의 잡기가 이래서 정말 좋다라는 거. 원거리에서 원거리대로, 근거리에서는 바로 이게 간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 진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영규님이 이 다음 이제 그 이루카 안 통하면 코나마루 할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잡기가 너무 좋고,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캐릭터 가고 싶거든, 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는데 이 자동차는 5인승이고 뭐 이 자동차는 연비가 좋고 이래요. 근데 뭐 장점이 10가지야. 근데 다음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는 그냥 멋있어. 너무 좋아. 그냥 그게 끌리는 거야.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연비가 안 좋아, 뭐 진짜 가격이 비싸, 뭐 다른 게 다 안 좋아, 옵션이 안 좋아, 개뿔 다 꺼지라. 나는 이거 간다라는 거.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는 거야. 코노아마루는 단점도 많지만 이 장점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지. 진짜 이 잡기의 거리라든지 이거만으로도 이 캐릭터를 고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 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술은 일반 나루토보다 나선한 거리가 길던지 거의 같다. 코나마루 합시다. 나루토와 버금가거나 그 이상 길다. 제가 거리를 재보진 않았지만 코나마루 나선하는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 점이 있죠.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나루토의 나선한도 거리가 길지가 않아. 이번 작품에서는 한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거든. 야 미쳤네. 이거 코노아마루 나선한이 진짜 거리가 깁니다. 코노아마루 나선한이 거리가 상당히 길고 나루토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은 아니 조금 더 길 거예요. 정확히 내가 재보진 않았어. 이거 뭐 재볼 수가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수는 일반 나루토보다 거리가 길던지 거의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길을 모으게 되면은 일반 나선한에서 이제 대용 나선한이 나가는데 코나마루는 길을 모아도 대용 나선한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나선한이 나간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뭐 엄청난 금수저다.
평타 속에 사루토비가 있고 평타 속에 아스마가 있고 인술은 나루토가 있고. 자, 그리고 5위는 중거리 쪽에서도 약간 장중거리 중거리 쪽에서 약간 긴 편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하렘의 술이죠. 데미지는 또 역시 뭐 5위급 데미지죠. 굉장히 셉니다. 자, 갑니다. 중거리 중에서도 이거보다 아마 더 큰 게 더 맞을 거야. 노노강의 술. 자세히 보면 거기를 맞추는 느낌이라는 거. 자, 아마 여기서도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긴 좀 어려워. 여기는 너무 너무 거의 끝자락이어서 지금 약간 한 여기서 까비 한 요정도면 이제 들어가겠다. 요정도면 딱 들어가죠. 근데 지금 모션을 보면 데미지가 얼마 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러냐면 처음에 때릴 때 처음 저 때리는 체력이 없어져 버려. 지금 이렇게 체력 달게 하는 게 있지. 저기 다시 체력이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다는 게 아닌 거야. 저보다 훨씬 많이 다는 거야. 코노하마루는 저거 보고 또 오이는 약하네요. 이런 또 리플 달면 좀 한번 병신에 또 달지 말고 또 잘 보고 달란 말이야. 끝까지 좀 보고 달아요. 항상 영상에 모든 걸 다 해놓는데 꼭 리프에다 보면은 이거 왜 안 하셨어요? 했는데?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리플 달 때도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고 리플 납시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 했고요. 각성 가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은 일단은 데미지 업이 되고요. 어디 가니? 자, 먼저 중간 평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평타가 상당히 세요. 중간 평타 데미지 업이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위 평타 역시도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아래 평타도 역시 데미지 업이 된다라는 거. 각성을 가게 되면 모션이 그대로면 다 데미지 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있어봐. 이걸 하나 중요한 거 설명을 안 했네. 코노하마루가 각성을 가면 여기서 또 좋은 점 하나. 움직임이 빨라진다. 움직임이 빨라진다. 코나무로 각성 가게 되면 롱니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빠르다는 거. 롱니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각성 가게 되면 각성 가고도 움직임이 안 빨라지는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적어놨는데 못 읽을 뻔했네. 자, 그리고 공중 평타도 역시 데미지 업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공중 평타는 요새 애들이 좀 대세 애들은 안 좋은 애들이 없는 것 같아. 공중평탄 수리검은 똑같습니다. 자, 수리검은 똑같고요. 자, 그리고 스티거텍 같은 경우에는 불 지속되기 때문에 나선왕급으로 데미지가 납니다. 갑니다 스티거텍. 자, 보죠. 자, 맞게 되면 계속해서 체력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티거텍이 데미지 계속 단다라는 거죠. 리더 체인지를 하질 않으면은 불 지속딜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 스티거텍 너무 좋습니다. 자, 잡기도 데미지 업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술도 역시나 데미지 업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 가장 중요한 기술 각성 특성 기술. 자, 아스마의 화두뇌 족쇄를 시행합니다. 자, 갑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는 게 거리가 굉장히 짧다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 그러니까 옆으로 아마 도망가도 맞지 않을까.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한 이 정도에서 맞으려나? 어, 이 정도에서 맞네. 이제 근접에서 쓰면 되겠고, 정확히 어디까지 다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도 한번 써보죠. 어, 여기서도 맞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스마 화둔의 적수가 이 정도 거리에서 닿거든. 이 정도 거리 좀 넘어가면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네. 그러니까 화둔의 적수의 아스마의 거리만큼 똑같이 닿는 거야. 코나먼을 각성하게 되면 기술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 다른 캐릭터 인술급이. 그리고 이것도 괜찮은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다음 게 너무 좋죠. 사루토비의 수리검 그린자 분신술을 사용하고 거리 제한이 없고 평타 연타 가능하고 수리검이 따라가서 캐릭터가 밀려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일단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갑니다. 할아버지의 술법이다 그래 막 이러죠. 어, 자 보세요. 어,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장전을 해두면서 사사사사사사사 갑니다. 자,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 이렇게 쓰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체력이 그냥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루토비 때도 그랬지만은 이 기술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 각성 특성 기술이 이렇게 쓰는데 계속 떠있어서 내가 이렇게 때릴 순 있어. 근데 때리다 보면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안 받아요. 왜냐면 각성 특성 기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 밀어주거든. 그런 캐릭터들이 많은데 코노하마로 같은 경우에는 수리검이 각성 특성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캐릭터로 날아가는 거야. 내가 이 캐릭터를 밀어서 뒤에서 계속 날 위에 때려주는 거야, 이 수리검이.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캐릭터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장 또 좋은 점이 뭐냐,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드를 하고 있어. 가드를 하고 있어봐 이 자식아. 가드를 하고 있어봐. 가드를 깨 부숴버리고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상대가 앞불사 대비해도 그냥 털리는 거요. 어, 가드가 풀로 차 있는데도 저 정도 된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각성을 좀 간 다음에, 적어도 불리해지는 상태에서 각성 간 다음에, 상대 뭐 바꿔치기를 빼고 아니면 바꿔치기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장전해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완전 이거는 한순간에 체력이 확 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가드가 한 큐에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노하마루는 여러가지 이제 기술을 정말 이어받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그런 캐릭터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했을 때 정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잡기도 뭐 S급이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코노하마루 캐릭터 분석 해부를 마치겠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3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리뷰 이제 시스인가요? 아마 그럴텐데 또 기대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또 즐거운 영상 많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